2023년 1월 21일 월요일 박혜영의 Today is 오해하지마.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귀여운 아이를 봤다. 정말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걸었다. 우리 집과 같은 방향이길래 나도 모르게 계속 꼬마를 쳐다보면서 따라갔다. 내가 쳐다보 있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휙 돌려 나를 보고 한마디 했다. 왜 봐요? 순간 난 너무 당황했다. 미안. 그리곤 나도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랑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꼬마였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또 다시 그 꼬마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말했다. 아, 왜요? 왜 그래요? 순간 또 당황해서 어? 미안해. 우리 집도 여기라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좀 억울했다. 꼬마야, 누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